문경새재 입구에 야생화원으로 꾸며진 자연 생태공원이 있는데요. 최근 이 공원에 측백나무와 돌로 꼬불꼬불한 미로를 만들어 놓아서 또 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조동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문경새재 입구 자연 생태공원이 생태 미로공원으로 변신했습니다. 미로공원의 첫 관문은 도자기 미로. 측백나무로 둘러싸인 꼬불꼬불한 미로공원의 길을 가다가 막히고 다시 돌아서다 보면 대형 도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. 연인의 미로로 가는 길에는 시원한 분수와 야생 화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. 하얀 꽃잎을 자랑하는 미나리 냉이는 바람에 나풀 거리고 복주머니 모양의 빨간 금형화도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. 네발톱과 단풍머리풀, 깽깽이풀 등 이름도 생소한 야생꽃을 보는 즐거움도 큽니다. 딸내미 오랜만에 왔는데 미로공원 둘러보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오기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. 민지 어때? 미로공원 헷갈리고 그랬는데 아빠랑 같이 둘러보고 나니까 재밌고 그랬어요. 측백나무의 피톤치드를 들이마시며 연인의 미로로 가다 보면 하트 모양의 조형물을 만나 추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. 어른 키보다 높은 돌담길 미로는 어릴 적 시골 담벼락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. 마지막 관문인 생태 미로를 지나면 전망대를 만나고 이곳에서 문경 생태 미로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. 어린이에게 즐길 거리가 부족했던 문경 새재 18억 원으로 생태 미로공원이 조성되면서 명실상부 가족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. 400만 명이 찾는 문경 새재 관광지역에 우리가 그 추억과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문경새재 생태미로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. 문경시는 생태미로공원 입장객에게 문경농특산물 교환권을 배부해 지역농산물 판매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.